특히 건국대 그 입자물리학부는 만나서 한 3시간을 이야기했는데,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앞으로 물리학은 어떻게 될 것입니까? 이론이 막 새로운 거 나오고 바뀌는데. 그랬더니 한참 생각하더니 그분이 할 말이, 앞으로 100년, 100년이 지나도 살아남을 물리학 이론이 딱 하나가 있다. 다른 건잘 모르겠는데 이거 하나만은 살아남을 거다라고 하는 걸 말씀하시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해밀턴 원리. 자, 해밀턴 원리. 일반 상대성 이론도 아니고 모든 것 중에 딱 하나만 하시는데 이 이론은 영원히 살아남을 거다. 왜? 거의 모든 물리학이 이 이론에서부터 출발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이야기는 해밀턴 원리. 그걸 다른 말로 따라서 최소작용의 원칙. 예, 최소작용 원칙입니다. 이쪽 이론은 딱 그림 하나밖에 없어요. 예. 그리고 이 이론을 했던 나그랑제 같은 사람은 자기가 썼는 이 이론의 책에 그림이 하나도 없는 걸 자랑스럽게 생각했대요. 전부 다 대수학으로 이걸 푸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쪽은 뭐냐 하면, 자, Q, 일단 자, 빨리 하겠습니다. Q는 자, 일단 일반 좌표. 예, 이건 뭐든지 됩니다. 우리가 직각좌표는 XYZ, 원통좌표는 R세타, 구면좌표는 파이R, 파이세타 R이잖아요. 그 뭐든지 다 통용되는 일반화 좌표요. 그럼 이쪽 축은 타임이요. 시간이요. 그래서 이걸 나타내는 게 따라 질점. 예. 이런 평면상으로 움직이는 포인트. 예. 지금 이 순간에는 아주 순수한 수학적 포인트라 생각하시면 돼요. 예. 그래서 그 포인트가, 자, 지금 잘 따라오셔야 돼요. 이 포인트가, 자, 시간이 간 거예요. 그래서 이 포인트가 이동을 하는 거예요. 이 포인트가 이동하는 가장 짧은 길은 이렇게 가겠죠. 2차원 평면이란 이렇게 가겠죠. 예. 그래서 이 포인트가 여기까지 온 거예요. 됐어요. 예. 그러면 이제 시작점을 T1이라고 하고, 파이널 포인트를 T2로 합시다. 예. 평면에서 최단 거리, 최소 작용의 최단 거리는 직선이죠. 네, 됐어요. 직선이고. 그 다음에, 이 길을 가다가 많은 변동이 일어나죠. 베리에이션이 충분히 있을 수 있죠. 이렇게 가는 길이 있고, 뭐, 이렇게 가는 길이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가는 길이 있고, 많이 있을 수 있죠. 예. 네. 그래서 최단거리를 찾아가는 거예요. 최단거리 패스를 찾아가는 거예요. 예, 네, 됐어요. 자. 최단거리 패스는 어떻게 적느냐면 좀잘 따라오셔야 돼. 이 노테이션 굉장히 중요합니다. 최단거리 패스는 내가 파란색으로 적은 이거는 Q의 T라 적을 수가 있어요. Q의 T. 예. 자, 그렇게 적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우회로 우리가 그릴 수 있는 많은 우회로 이 모든 우회로를 표현하는 거는 뭐냐면 요게 이제 요 함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Q에 어떤 매개 변수 알파의 T의 함수로 주는 거예요. 일단. 예, 변수가 하나 더 있다는 거예요. 예. 그럼 그렇게 수학적 데피니션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뭐냐면 Q에 알파가 제로일 때 T하고 그다음에 매개 변수 알파 에타 T라 둘수 있다는 거예요. 됐죠? 예. 그냥 수학적 데피니션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요 알파 에타 t라는 게 뭐냐면 알파 에타 t라는 게 뭐냐면 요거예요. 요 함수요. 그러니까네. 요것은 요까지 거리요. 예. 요것은 요까지 거리요. 예. 요것은 요까지 간극이 바로 알파 에타 t가 돼요. 네, 좀 빨랍니다. 자, 여기서 경계치 조건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에타 T1, 이니셜 포인트 에타 T2가 요 포인트는 이게 제로가 된다는 거예요. 이 마디점이죠. 마디점에서는 제로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밖에 조건이 없어요. 자, 됐어요. 조금 빨리 합니다. 올가기에서 요 대목이 가장 어려워요.
요 대목이 가장 어렵고, 이걸 뭐냐면 기타 줄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기타 줄이 가만히 있을 때, 움직이지 않을 때 가장 직선이죠. 그럼 당기면 길이가 늘어나요. 그 늘 이렇게 했을 때 변이 되는 이게 알파 에타 t예요. 이게 알파가, 자, 요 중요한 건 알파는 시간의 함수가 아닙니다. 이거는 3, 5, 0, 마이너스 1, 뭐 7 이런 숫자가 되는 거예요. 예. 근데 에타 t는 곡선을 만들기 때문에 시간의 함수가 돼요. 예, 됐어요. 자, 요런 걸 지금 이야기하는 걸 질점이라고 해요. 제가 얘기한 요 질점. 예. 그리고 여기 있는 모든 이걸 뭐라 하냐면 궤적 혹은 경로. 자, 따라 경로. 경로란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이거 패스웨이인데, 경로인데, 이 경로는 뭘로 되어 있냐면 다 이 질점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다 질점입니다. 예, 질점이세요. 인생의 아주 그, 예, 희노애락의 곡선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 모든 질점이요. 예. 자, 그러면, 여러분들 유심히 보셔야 되는 게 뭐냐 하면, 이제 여기까지입니다. Q의 알파 t라는 이 함수가, 다시 한번 적겠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 함수가 뭐에 대한 함수인가를 항상 잊으면 안 돼요. 시간에 대한 함수입니다. 시간에 대한 함수고, 이렇게 주어졌어요. 알파, 에타, t. 시간에 대한 함수. 시간에 대한 함수. 시간에 대한 함수. 그 다음, 매개 변수 알파. 알파가 바로 뭐냐면, 기타 줄을 얼마 당겼느냐, 그 정도를 나타내요. 그러니까, 최소 값에서 얼마나 벗어났는가요. 그러면 최소 값에서 벗어나는 정도가 가장 적은 그 조건을 찾아내는 거예요. 그 조건이 바로 뭐냐면 우주에 있는 모든 입자들이 가는 패스웨이가 되는 거예요. 경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아주 욕심 많은 접근법이에요. 우주에 있는 모든 입자가 가만 내버려 두면 어느 길로 가느냐를 한번 찾아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유도되는 이 법칙에는 우주에 있는 모든 걸 다 설명할 수 있게 돼버려요. 어떤 관점에서? 질점이란 관점에서, 포인트란 관점에서 모든 걸 다 설명해버려요. 예. 자, 그러면 이걸 이제 리얼 물리 시스템하고 링크 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 하면, 자, 다시 한번 할게요. 이거는, 자, 따라서 포인트. 포인트 위치요, 위치. 이건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포인트 위치요, 나의 위치요. 예, 나의 위치요. 그 다음에 여기서도 조심하셔야 돼요. 시간이라는 변수가 들어갔잖아요. 그럼 시간이라는 변수가 들어갔기 때문에 뭐가 포함되었냐면 내 위치가 가만히 있으면 t 이퀄 제로인데 시간이 멈추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데 시간의 함수란 말은 뭐죠? 내가 이동한다는 거예요. 됐나요? 그럼 이 속에는 뭐가 들어갔냐면 내가 포인터가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이동했기 때문에 속도, 따라 속도. 이 자체 속도가 들어있는 거예요. 무서워요. 그 다음에 포인터에 질량을 주면 에너지가 돼버려요. 아시겠어요? 그러기 때문에 곧장 물리의 옷을 입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순수한 수학적 실체인데 여기에 이 입자의 포인트가 시간의 함수이기 때문에 이동을 한다는 거예요. 예. 자, 이동을 한다는 거예요. 그럼 속도란 개념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속도하고 위치에 대한 함수가 있느냐고 본 거예요. 그래서 자, 드디어 자, 따라서 나그랑지안. 나그랑지안이 출현해요. 바로 나그랑지안이라는 펑션이 바로 속도하고 위치에 대한 함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적으세요. 뒤에 나올게요. 이거는 내가 거꾸로 좀 설명을 드립니다. 나그랑지안 일단 안다고 생각하고 나그랑지안이요. 나그랑지안은 뭐냐면 카이네틱 에너지 마이너스 포텐셜 에너지요. 예. 네. 그리고 이 나그랑지안은 이렇게 정의가 되는데 또 나그랑지안의 이 이론을 전개하는 데 가장 중요한 팩터는 뭐냐면 이게 뭐의 함수인가를 여러분들 정확하게 아는 게 중요해요. 이게 뭐의 함수냐면 위치, 질점의 위치 Q 일반화 좌표. 그 다음에 또 뭐의 함수냐면 Q 닷 속도의 함수예요. 자, 이제 지금부터 계속 이제 이게 다시 나올 겁니다. 네. 미리 말씀드리는데 이거는 저는 몇 년째 하고 있는데 해마다 느낌이 달라요. 제대로 여러분들 이거는 강의를 미니멈 이 강의는 동영상 나오면 적어도 세 번 제대로 공부하려면 이 강의는 다섯 번 들으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 제대로 이걸 소화하려면 거의 한 열흘 정도 모든 관점을 다 잊고 질점의 이동 우리가 뭉쳤다 헤어지는 이 과정을 많은 사물에서 관찰해 봐야 돼요. 그러면 이게 우주에 있는 모든 걸 설명할 수 있는 그런 확신이 있어야 돼요. 네. 자, 다시 한번
이 Q도 시간의 함수요. 근데 이게 뭐냐면 위치잖아요. 위치가 시간의 함수면 무슨 말이죠? 시간에 따라 위치가 다르다는 말이잖아요. 달라진다는 말이죠. 시간에 따라 위치가 달라지는 게 바로 속도잖아요. 두 개를 연결하면. 거기다가 질량만 같죠. 질량을 1을 해도 상관없잖아요. 무슨 말이었어요? 질량이 상수잖아요. 그럼 질량 1을 하면 없어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곧장 이게 에너지가 된다는 거예요. 이해하셨나요? 그 관점이요. 그러니까 이거는 범용 함수고 이거는 실제로 자연에서 일어나는 나그랑제한이라는 위치 에너지하고 운동 에너지 관계식인데 이 나그랑제한을 여기다 써도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됐나요? 물리적으로 수학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래 쓸 수 있는 거예요. 요 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한 단계 올라가서 이제 작용이라는 걸 대표적으로 내려요. 여기서부터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작용이라는 게 있어요. 작용을 S라 하면, 이건 데피니션입니다. S는 뭐냐 하면, 라그랑지안을 시간에 대해 접근해 준 거예요. 이거 잊어버리면 안 돼요. 자, 벌써 어렵습니다. 벌써 갑자기 질점 이야기했다가, 라그랑제 이야기했다가, 액션까지 와. 훅 가버려요. 네. 이쪽 분야는 수식이 어려운 거 아니요? 개념이 어려운 거, 개념이. 그래서 이거는 수식만은 다 물리학과 학생들이 다 어느 정도 하긴 해요. 근데 그게 얼마나 위대한가. 예, 그겁니다. 예, 개념에서 성분하여. 자, 이게 액션. 액션은 뭐냐 하면, 지난 시간에 이야기 안 했는데, 액션은 에너지 곱하기 시간 차원입니다. 자, L이 에너지거든요. 뭐냐 하면, 위치 에너지 마이너스, 운동 에너지 마이너스, 위치 에너지, 그 다음에 에너지 마이너스 에너지도 에너지가 되잖아요. 거기다가 자, 적분을 해줬잖아요. 적분은 무조건, 혹시 처음 듣는 사람은 적분은 무조건 곱하기라 생각하시면 돼요. 거기다 시간을 곱해준 거예요. 예, 네, 그런 차원. 됐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풀고 싶은 거는 최소 작용. 이게 작용이요. 이게 액션이요. 영어로. 이게 ACTION. 액션이고. 우리가 풀려고 하는 문제는 뭐냐면 작용이 최소되는 점. 그걸 최소 작용이라고 해요. 오히려 작용이 최소, 따라 작용이 최소. 작용이, 네. 작용이 최소되는 포인트를 찾는 거야. 작용이 최소되는 포인트를 찾는 거야. 자, 뭐에 대해서? 뭐에 대해서 가장 중요합니다. 뭐에 대해서냐 하면, 요거 매개 변수 알파에 대해서. 알파에 대해서 최소를 찾는 거야. 그럼 우리가 고등학교 때 했던 거. 알파에 대해서 최소음을 찾는 건 알파에 대해서 미분해주라. 뭘? 작용량을 미분해주라. 자, 그럼 왜 작용량을 불러왔느냐? 잘 들어오세요. 작용량을 왜 불러왔느냐 하면 작용량은 기본적으로 라그랑제는 시간을 곱해줬어요. 근데 질점은 벌써 시간의 함수잖아요. 됐죠? 질점은 시간의 함수고 라그랑제안은 뭐냐면 질점의 좌표값하고 질점의 속도잖아요. 속도의 함수니까 질점 이 함수의 좌표하고 속도가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또 빨간 걸 적어주겠습니다. 혹시 헷갈린 사람은 항상 적어보세요. 앞으로 이제 계속 나오는데 이거 다시 뭐냐면 Q 다섯 데피니션입니다. DQ 오버 DT를 항상 나오니까요. 시간의 함수니까요. 요 미분을 이렇게 점을 찍어 이렇게 표현합니다. 네, 간단하게 계속 나옵니다. 다 계속 찍을 겁니다. 좋아요. 빨리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추구하는 솔루션은 뭐냐 하면 이 기타 줄이 가장 짧을 때가 언제냐 이거예요. 그게 최소 경로예요. 그러면 알파에 대해서 미분해주면 된다는 거예요. 뭘? 작용을. 자, 빨리 합니다. 그래서 파샬 S를 파샬 알파에 대해서 미분해주라는 거예요. 이게 제로 되는 점을 찾는 거예요. 오케이? 이걸 제로 찾는데. 자, 그러면 파샬, 자, 이게 편미분입니다. 자, 이번 강의에는 편미분은 이제 헷갈릴 필요 없습니다. 편미분 뒤에 적어주겠습니다. 하나 적어주겠습니다. 하도 이제. 이거 뭐야? 셋들을 좀 더. 자, 네. 자, 이거 뭐냐 하면, 요렇게 쓰는 거는, 파샬로 쓰는 거는 뭐냐 하면, 자, 요 간단히 적어주겠습니다. 여러분들 함수가 fx가 만약에 x 좌선 뭐 2x를 하면 순수 x에 대한 함수잖아요. x에 대한 함수 같으면 df dx라 이렇게 적어요. 그럼 이 값을 구하면 2x 플러스 2가 돼요. 요거 구하면. 근데 요렇게 쓰는 거는 뭐 하나도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f가
x하고 y의 함수라는 거예요. 그래서 3x 좌선 플러스 2y다. 뭐 예를 들면 두 개의 변수일 경우를 어떻게 풀어주느냐 하면 이런 경우에 미분을, 편미분을 해요. 그러면 뭐에 대해서 미분을 해주는가가 중요해져요. x에 대해서 미분해 줄 수 있고 y에 대해서 해줄 수 있어요. 그때 이렇게 적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x에 대해서 이렇게 하면 이렇게 적는 거예요. 그러면 y는 상수가 돼요. 상수가 되고 6x가 돼요. 그래서 뭐, 자, 뭐 미분 아무도 안 들어보면 그냥 편미분이니까 미분 구분하지 마세요. 네, 이제 이런 방식 공부가 좋아. 사람들이 자꾸 그냥 그 단계가 안 되는데 뭐 자꾸 그 세부 좀 하려고 그렇게 하십니다. 적분 하지 말고 적분 모르는 사람 있으면 그거 곱하기 하면 돼요. 아시겠어요? 미분 그거 나누기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편미분 아 나 몰라 그냥 미분에 하시면 돼요. 아시겠어요? 그렇게 하세요. 오히려 사람들이 공부하는 거 보면 방식이 탑다운 안 하고 아 그 편미분이 뭔다고 자꾸 그거 걸려있는 거예요. 편미분이든 뭐 무슨 x 미분이든 다 미분이야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아시겠어요? 이런 식으로 접근해야 관점이 바뀝니다. 보세요. 아인슈타인이 어디 미분해요? 뭐 돌덩이든 뭐 태양이든 다 볼 것 없이 질량으로 딱 봤더니 문제가 다 풀려버렸잖아요. 이게 더 위대한 게 뭐냐면 우주는 모든 거 질점이야. 질점이 시간으로 이동하는 거 그거밖에 없어 라고 했는 게 지금 우주의 비밀을 밝히게 된 거예요. 네. 이게 학문하는 방식이에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학문 방식이에요. 이 방식으로 하면 어느 분야도 들어갈 수 있어요. 여러분들 오히려 여러분들이 어느 분야 들어가서 막 어렵다고 하는 거는 이런 식으로 접견 안 하고 편미분 나올까? 편미분이 뭐야? 나 그거 모르는데? 이렇게 들어가기 때문에 모르는 거야. 그때는 편자로 떼버리고, 아, 편미분은 미분 중에 하나야. 그 미분이야. 이렇게 하는 사람이 통이 크고 빨리 공부하는 사람이야. 아시겠어요? 좋아. 됐어요? 그래서, 자. 그래서, 자, 이거는 어떻게 하면 S를 알파에 대해서 편미분 해야 할 거 아니야? S 집어넣으면 되잖아. S가 어디 있어요? S가 요거 있네. 요거. S가 보세요. 이대로 적어야 돼요. 네. S가 요구잖아. 그러면 적분까지 다 집어넣으면 돼. 그래서 공부 잘하는 방법은요. 단계를 뛰어넘지 말고 그대로 네. 스텝 바이 스텝 하시면 돼요. 자, L, DT라는 거예요. 이게 S라는 거예요. 이게 네. 그래서 이렇게 좀 헷갈리면 이렇게 갈로 쳐주고 지금 S가 요구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 내가 특별히 또 적어줄게요. 이 S가 이 갈로 속에 있는 게 S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됐죠? 하여튼 막 이제 완전히 저 박박사가 이제 바뀌기로 했어요. 캐릭터 아주 단계적으로 디테일하게 하도 모르고 어렵다니까. 근데 도대체 뭘 어렵다는지 내가 다 풀어줄게요. 시간이 걸려도 다 풀어줄게요. 요걸 S가 요거니까는 이렇게 집어넣으라는 거예요. 이건 초등학생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요렇게 했으면, 자, 이제 정신 바짝 차리고, 요서부터 이제 어렵습니다. 요서부터 어렵는데, 저 어려울 것도 없어요. 요서도 그대로 하면, 요 L을 봤더니, Q하고 Q닷, 위치하고 속도의 함수더라. 그러면 이걸 미분하란 말은, 이 미분이 안에 들어와서 위치에 대해서도 미분해줘야 되고, 속도에 대해서도 미분해줘야 된다. 그 말이에요. 요게 가장 어려워요. 자, 보세요. 요 보시면, 이게 지금 F가 X하고 Y에 대한 미분이면 사실은 다 해주려 하면 요거 X에도 해주고 Y에도 해줘야 돼. 두 가지 다 변수요. 자, 따라 변수가 두 개. 그럼 다 해줘야 돼, 미분을. 뭐냐면 이 변수는 위치하고 속도니까 각각에 대해서 미분을 해줘야 돼요. 그럼 저거죠. 이제 그거만 올려야 하면 자, 그러면 안으로 들어간다. 미분이 착착착 안으로 들어가 L을 이제 미분, 가로를 내버리는 거예요. 자, 다 가로낸다. 그렇게 생각하면 돼. 미분은 가로내는 거예요. 네. 밑가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파샬, 자, 편미분. 자, 첫 번째 뭐냐면 위치, 따라 위치. 예. 자, 그 질점을 잡혀줘. Q에 대해서 편미분 해주고. 자, 그 다음 또 뭘 해줘야 되느냐 하면 또 뭐가 있나 하면 속도도 있잖아요. 오이, 요거 어렵습니다. 요건 방법이 없어요. 일단 요건 기억하세요. 체인룰이라 해갖고. 지금 이건 어쨌든 알파에 대해서 미분하는 거잖아요. 알파에 대해서. 그럼 알파가 나와줘야 돼요. 여기 뭐가 됐든지 요 텀이 분모가 알파가 나와야 돼요. 그러면 요 Q가 원래 없잖아요. 없으면 요걸 지워줘야 돼요. 제거해줘야 돼요. 그럼 어떻게 제거해야 돼요? 분모 있는 거는 어디다 해가지고 분자에다 적어주면 자, 여러분 우리 초등학교 때 해가지고 이렇게 곱해지잖아요. 없어져요. 분모 분자가 이렇게 서로 없어지고 요거는 파샬 알파가 되는 거예요. 예, 편미분 알파가 되는 거예요. 됐죠? 자, 자, 모르는 사람들 한번 보세요. 자, 혹시, 요걸 편미분 Q하고 편미분 Q, 분모 분자 있으니까 이렇게 없어져요.
없어지면 여기 여기로 갖다 붙으면 이렇게 나오잖아. 그러니까 L을 알파에 대해서 미분만 나오잖아요. 됐죠? 야, 이거 보고 이제 고개를 끄덕끄덕 하네, 이제 사람들이. 좋아요. 좋아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지금 뭘 했어요? Q에 대해서 해줬잖아요? 이제 그 다음에 Q닷에, 요 Q닷도 있잖아요? Q닷에서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뭘? 라그랑지안을 편미분 해주는데, 이번에는 속도에 대해서 편미분을 해준다. 속도니까 점을 딱 찍어주는 거예요. 네, 헷갈리지 않도록 여기다가 내가 딱 점을 빨갛게 해줄게요. 이거 자꾸 이 사람들 이걸 간단히 보면 안 돼요. 이 빨간 점이에요. 이거 완전히 다른 거예요. 아시겠어요? 자, 그러면 사실은 요거 Q 다시 나오면 안 되죠. 이걸 알파에 대해서 해주는 거네. 알파가 나와야 돼요. 그럼 마찬가지로 알파로 나오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편미분 Q 다스를 편미분 알파에 대해서 해주면 되죠. 자, 그러면 요렇게 없어지죠. 딱 됐죠. 요거는 적 공식입니다. 이 전체를 어디서 접근해 주나 하면 시간에 대해서 접근해 주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대차. 중학생도 할 수 있어. 네. 중학생. 자, 조금 빨리 갑니다. 조금 빨리 갑니다. 그래서, 자, 지금부터 잘 따라오셔야 돼요. 지금부터 조금 어렵습니다. 요까지는 따라오는데. 그러면 요 하나하나 텀을 이제 계산해 주라는 거예요. 하나하나 텀을. 하나하나 텀을. 그러면, 자, 계산해 봅시다.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게 지금 요 Q 값 있잖아요. 그럼 요걸 계산해 보겠습니다. 계산하면, 파샬 Q를, 파샬 알파. 그러니까, 알파에 대해서 Q를 편미분 해주라. Q가 뭔데? 이거잖아요. 됐죠? Q를 편미분 해주면, 자, 빨리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 잘 안 보이나요? 네. 자, 알파에 대해서, 자, 이거 보세요. 자, 주목. 이렇게 됐는데 이걸 알파에서 미분해준다는 거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알파로 나눠준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게 그렇게 빨라. 알파로 나눠주면 자 이걸 알파하고 상관없이 그냥 제로 되고 상관없는 건 무조건 나눠주는데 이 나누면 조금 다 상관없으면 무조건 제로입니다. 요거는 지금 나눠주면 알파로 나눠주면 뭐가 나와요? 요거만 남잖아. 에타만 남죠. 그래서 이거는 에타 t가 되는 거예요. 네. 자 미분 잘 모르는 분들 미분 나누기라 생각하시면 돼요. 나누기요. 네. 그래서 알파로 돼서 나눴으니까, 요거, 알파 나누기, 알파 없애주고, 요거만 남는 거예요. 자, 두 번째. 그러면 자, 우리가 구했어요. 뭘 구했나 하면, 벌써 요 값을 구했어요. 요 한 팩터를 구했어요. 요게 바로 뭐냐 하면, 에타라는 거예요. 에타 t라. 됐죠? 자,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구해야 되는 거는, 요걸 구해야 돼요. 알파에 대해서, 미분을 해주는데, 편미분을 해주는데, Q닷을 편미분을 해주라는 거예요. 자, 그럼 Q닷을 알아야잖아. Q닷을 어떻게 아느냐 하면, 이게 Q가 주고 있다 아무래. 자, 주목해보세요. 이 Q 함수가 시간에 대한 함수고, 알파에 대한 함수잖아요. 요게 어떻게 되느냐, 파샬, 요게 조금 유심히 보셔야 돼요. 요걸 점을 찍으면, 이걸 시간에 대해서 미분하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요거는 살아남죠. 시간에 대한 미분이니까 요것만 남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Q의 에타가 되는 거예요. 요게 시간 되니까 Q 다시 되죠. 그 다음에 요거는 뭐냐 하면 자 시간에 대해서 미분하면 어떻게 되죠? 알파 에타 다시 되죠. 예. 이거 함부로 하다가 이거 어렵습니다. 이거 이쪽에 나그랑제 이런 사람들이 거의 뭐 10년씩 이렇게 한 이야기들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간단히 보면 안 돼요. 어떻게 되냐면 알파 에타 다시죠. 이제 됐어요. 자 보세요. 이제 그럼 답이 나오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알파에 대한 함수는 이거밖에 없잖아요. 알파로 나눠주면 뭐가 나죠? 이거는 알파의 함수가 아니잖아. 그래서 이건 제로가 되고 요거는 알파가 있기 때문에 요걸 알파로 나눠주면 뭐가 남죠? 요걸. 이 전체를 알파로 나눠주면 야는 그냥 제로 되고 이거는 뭐가 되죠? 에타 탓이 된다는 거예요. 그 답은 에타 탓이요. 됐죠? 요 과정이 매끄러워요. 예. 네. 이거 함부로 하면 돼요. 그래서 엄청난 결과가 달라집니다. 됐어요. 다 집어넣었어요. 자, 그럼 우리가 구하는 작용이 최소가 되는 알파에 대해서 했더니, 어떻게 바뀌었나 하면, 자, 이제 달라집니다. 자, 요거는 살아남고, 파샬 L의 라그랑지안을 위치에 대해서 미분해 준거 남고, 에타가 붙었고,
그 다음에, 자, 플러스 뭐가 남냐 하면, 파샬, 그러니까 나그랑지안을 속도에 대해서 편민을 해준 거에다가 요게 에타 닷이 남아요. 자, 에타 닷을 그대로 내가 풀어주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도 좋아요. 이게 뭐 시간에 대한 미분이죠. 헷갈리면 안 돼요. 이렇게 돼 있어요. 시간에 대한 미분이요. 그럼 그대로 d 에타 dt를 복원해주고 dt를 해갖고 자 요게 요소는 t1에서부터 정적분 t2까지를 해주는 거야. 됐죠? 예. 네. T2까지. 예. 네. 자, 그러면, 이거 정적분 해줘야 돼요. 이거 이제 고등학교, 이거 저 수학 잘하는 애들도 이거 한참 뻑뻑 그릴 수 있어요. 예. 네. 그래서. 자, 제가 하는 강의는 가급적 노트를 적어야 돼요. 이렇게 뻑 보고 있으면 안 돼요. 같이 적고 이렇게 몸을 하셔야 돼요. 예. 네. 자, 그러면 요걸 어떻게 해주느냐 하면, 요 적분 더해졌으니까 나눠주는 거예요. 두 개로 나눠가 적분을 해주는 거예요. T1에서 T2에 편미분, 나그랑지안 위치에 대해서 에타, DT가 되고, 두 번째는 파샬 T1에서 T2에 나그랑지안을 속도에 대해서 편미분 해주고, d에타, dt, dt를 적분해 주라는 거예요. 예. 자, 내가 또 하겠습니다. 예. 아, 이거 글자가 좀 적어갖고, 화이트보드는 큰데, 커도 글자는 자꾸 적어지고, 이거 무슨 방법이 없나. 자, 예. 그래서 내가 천천히 하겠습니다. 이거는 내가 쭉 풀 수 있어요. 쭉 풀면, 여러분들 어떤 느낌인지 알아요? 그냥 얼음 빙판에 쭉 빙판에 다 듣고, 뭐, 어려운 거 없네. 그냥 그런데 물어보면 아무것도 모르는 그런 상황이 벌어져요. 그래서 이거는 아주 매끄럽게 이럴 데가 없어요. 맨숭맨숭해. 그러니까 적어도, 새벽에 일어나갖고 침대에서 거의 한 시간을 사고 실험을 하고 그런 걸 한 열흘쯤 보내야 이게 실체가 와닿으면서, 아하, 진짜 세계가 그렇네. 왜 이게, 다른 모든 이론은 사라져도 이 이론은 살아남는다고 이쪽을 직업적으로 하는 전문학자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가를 그때서야 아 위대하구나 하나도 빠져나갈 수 없네 하나도 빠져나갈 수 없는 이론이네 하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그 과정이 그렇게 길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집중하셔야 돼요. 너무 집중하면 또 이해가 안 돼요. 자, 그래요. 자 어쨌든 요거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 요거는 놔두고 요 적분을 해줘요. 요 적분. 요 적분은 이제 상당히 어렵습니다. 예, 요적분이 가장 이제 어려운데, 자, 방법이 없습니다. 요적분은 내가 하나 방법을 가르쳐 줄게요. 고등학교 때 제가 이걸 뭐냐 따라서 부분적분. 예, 부분적분 해본 적이 있어요. 우리 저 이과 출신들은 부분적분 가장 그 적분에 나는데, 요건 어떻게 하느냐 하면, U 프라임 하나 두고, 요거를 D 에타, DT를 요걸 두고, 뭐 이렇게 나오나. 그 다음에 V를 두고 파샬 L에 파샬 Q 닷을 두고 이거 암기하세요. 방법이 없습니다. 훈련해 보셔야 돼요. 여기 어떻게 되냐면 D 에타 DT가 돼요. 요거는 미분한 형태고 요 프라임 미분한 형태니까 요 밑에 들어오는 건 적분해 준 거래요. 그럼 이걸 적분해 주면 이걸 적분하면 U가 나오는데 이걸 적분해주면, U가 나오면, 이건 적분하면 어떻게 되냐면, 에타가 나와요. 됐죠? 그 다음, 요거는 미분해줘야 돼요. 자, 미분해주면, V 프라임 미분하면, 뭐에 대해서, 시간에 대해서 미분해줘요. 요거는 시간에 대해서 적분해주고. 그러면, D 오버 DT에, 나그랑지안을 Q 다스로, 요렇게 돼요. 자, 요거 적어놓으세요. 단계가 몇 개 없기 때문에 요거는 요 이론을 깡그리 연다 암기하는 게 가장 뭐 속 편한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할 때 어떤 식으로 되느냐 하면 요렇게 곱해주고 또 요렇게 곱해줘요. 요거죠. 저 고등학교 때 했던 건 아직도 기억납니다. 요렇게 해주는데 요렇게 할 때 요거는 플러스 요거는 마이너스를 해줘야 돼요. 자 그럼 적어볼게요. 요 룰대로 요것만 먼저 풉니다.
자, 요거, 요, 요 적분을, 요 뒤에 적분을 풀면, 요 룰대로 풀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자, 요렇게, 요렇게 교차를 해주면, 에타의 파샬, 그러니까 나그랑잔을 속도에 대해서 미분해주면 요가, 요게 나오고, 요거는 적분 상수를, 요거는 적분 상수를 해주고, 요 답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T1, T2 집어넣어주면 되고, 됐죠?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요렇게 해가 빼주는 건 적분을 해줘야 돼요. 빼주는 건. 일단 그렇게 적어 놓으세요. 빼주면 적분 해주는데, 그대로 적어주면, 에타에 대해서 DT의 파샬 라그랑지안을 속도에 대해서 나그랑지안을 적분해 주라는 거예요. 요렇게 돼 있어요. 어휴, 이거 뭐. 이 나면 알파 이해할 게 굉장히 많은데, 참 지우기 아깝다. 하여튼 놔줄게. 근데 다음 얘기. 이게 또 한 분야를 만듭니다. 막, 예. 이거 지뢰밭 같은 겁니다. 막 터집니다. 이거 폭발하면. 그래서, 감이 뭔지야, 이 내용을 아는 사람들은. 지우고 싶어도 이게 현대 천문학의 이 총합니다. 나이면 알파 포레스터, 이게. 그래서 이거는 화이트보드가 보통 게 아닙니다. 자, 요거는 자, 이건 답을 알아요. 이게 뭐가 되는지 모르지만, 자, 이거 집어넣으면 에타가 뭡니까? 자, 에타, 우리가 이 공식에서 써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알고 있죠. 에타 T1, 에타 T2를 제로, 이러면 제로 돼요. 그래서 이 텀 다 제로가 돼요. 예, 네, 됐죠. 이 텀은 제로가 돼요. 요 텀만 살아남아요. 자, 그럼 마무리 짓겠습니다. 잘 보세요. 요 텀 살아남고, 지금 요 텀이 있잖아, 요 텀. 요 텀 있잖아. 요거 적분 아직 안 했죠. 조금만 따라오세요. 요 텀 살아남고, 요거 적분했어요. 요거 적분해갖고, 지금 요소 요까지 적분한 겁니다. 요소 요까지 적분했는데, 요 적분의 결과가 요거만 남죠. 요거 절여되고, 요거만 남아요. 그러면 자, 요거의 에타하고, 요거의 에타를 묶어갖고, 요거 탁 결합을 시키면, 우리가 구하려는 적분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 파샬, 그러니까 액션을 매개변수 알파에 대해서 이 적분이 궁극적으로 어떤 형태가 되느냐 하면, T1에서 T2, 자, 빨리 합니다. 에타가 앞으로 나오고, 나그랑지안을 위치에 대해서 편미분 해주고, 마이너스 D 오바 DT의 나그랑지안을 속도에 대해서 편미분 해주라. 그 값을, 그걸 시간에 대해서 적분해준 이 값. 하, 진짜 위대한 공식이요. 위대한. 요, 지금 A4 용지 반 페이지도 안 되는 요거에서 지구상에서 아마 가장 위대한 공식이 나온 거예요, 지금. 다 왔어요. 요거밖에 없어요. 이게 제로라는 거예요. 뭐가? 저조건을 만족하는 것이 자연의 길이라는 거예요. 일어나는 모든 현상은 저걸 따라간다는 거예요. 자들 최소작용. 예, 지금 최소작용의 조건을 구한 거예요. 예. 1788년. 예, 연도도 적어 놓으세요. 이런 거. 1788년. 예, 나그랑지아가 유도했어요. 뭐? 아, 맞아. DT 빠졌네. 예, 좋아요. 예, DT 빠졌네. DT 빠졌어. 적분. 예. 그래요. 자, 좀 빨리 합니다. 이 강의는 이런 거는 여러분들 거의 한 세 분은 들으셔야 돼요. 매끈매끈해요, 이거는. 자, 요게 DT에 대해서 적분해 준 거예요. 자, 됐어요. 자, 잘 보세요. 자, 에타는 시간의 함수입니다. 에타 하면 항상 에타 t. 이거 데피니션 요소 촘촘합니다. 그대로 따라오셔야 돼요. 자, 깔끔하게 됐어요. 그럼 자, 이게 제로 되려면 에타는 뭐냐 하면, 에타는 임의의 함수입니다. 이 간극이니까네. 그러니까 가장 최소 패스웨이에 대해서 얼마나 베리에이션이 생겼는가의 그 거리입니다. 그러니까 시간의 함수요. 시간의 함수고 임의의 함수요. 임의의 함수기 때문에 임의 함수 곱하기 요 함수가 해서 이 값이 제로 되는 조건이 최소작용의 조건이고, 그럼 이거는 제로 될 수가 없어요. 이게 제로가 돼야 돼요, 이게. 이건 임의 값이기 때문에 요게 제로가 돼야 돼요. 자, 그럼 적겠습니다. 예. 네. 요 방정식이 바로 파샬, 그러니까 편미분, 나그랑지안을 위치에 대해서 편미분 해주고, 그 다음에 시간에 대해서 또 미분해주는데, 뭘 미분해주느냐 하면, 나그랑지안을 속도에 대해서 편미분한 이 값이 제로 돼야 된다.
예. 예. 이 조건입니다. 이게 그 유명한 라그랑지안 모션 이퀘이션이에요.